네, 안녕하세요. 네, 능률 2차원승 8과 Supplement Reading 들어갑니다. Black pepper is 후추죠, 후추. Black pepper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spices. One of the plus 최상 플러스 복수 명사, 뭐 흔히 많이 사용되는 거죠. 가장 널리 사용되는 spices, 향신료. Spices 향신료죠. The most, the 꼭 들어가야 되고요. 최상급 most widely used 가장 널리 사용되는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요.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at first 처음에는요. It was cultivated. 이 cultivate 재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재배하다, 배양할 때쓴 말이에요. Cultivated 수동태죠. In India, 인도에서 재배되었습니다. 처음에 as a simple ingredient, 단순한 그러한 재료 for cooking, 요리를 위한 재료죠. However, 그러나 it became a lot more important. became plus 형용사인데요, more important 때문에 더 중요하게 되었다. 비교급의 형식으로 나왔죠. 그런데 more important인데 강조하는 말로 뭐가 나왔습니까? A lot가 나왔죠. A lot. 훨씬 더. 이렇게 해서 훨씬 강조하는 말. Even, far, still, much, a lot. 이 다섯 가지. 비교급 강조 기본적으로 알아놓도록 하세요. Even, far, still, much, a lot. 자, 그 부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더 중요하게 되었다. To some Europeans, 어떤 일부의 그 유럽 사람들에게, who also used it, 이 사람들은요, 즉, 이 일부의 유럽 사람들은 also used it,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이 그것은 당연히 black pepper죠. For keeping meat from going bad. 이 go bad, 상하다라는 뜻이 음식이 상할 때 사용되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go bad, 상했어. 자, 그러면 뭐를 위해서 사용했죠? Keeping, 유지하는 것이죠. Meat, 고기를 from 뭐뭐로부터 유지해요? 뭐뭐가 되지 않게 going bad, 상하는 것으로부터 즉 상하지 않게 한다. Keep a from ing. 물론 여러분들 stop from ing, keep from ing, prevent from ing, 뭐 hinder from ing 이런 식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구문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해를 하실 때 자연스럽게 이해해 보세요. Keep meat from being going bad 이런 식으로 A는 뭐 A를 뭐 하지 못하게나 이런 식으로 어떤 공식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Keep meat 유지하는 거죠. From 몸으로부터 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지.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끌어가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Until 15th century, the 15th century, 15세기까지는요, some cities in Italy were, 자, 이태리에 있는 어떤 도시들은 were 뭐였다? The center for trading black pepper. 자, 후추를 교역하기 위한 중심지였다. 자, for trade는 바꾸는 거죠. trade. 그래서 무역입니다. 무역. 후추 무역 중심지였다. 이태리에. As the Ottoman Empire in the Middle East grew stronger in the 16th century. 자, 오트만 제국이죠. 오트만 제국.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제국. 이 중동에 있는 오트만 제국이 점점 grew stronger. grow plus 비교급이 나왔죠. 점점 뭐뭐하게 되다. 점점 강해지면서 16세기에 강해지면서 as 뭐뭐 하면서 뭐뭐에 따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it forced the European traders to pay them a high tax. 자, 여기서의 is 무엇을 말하냐? 바로 오트만 제국입니다. 오트만 제국은 forced a to 동사원형. force a to 동사원형. a에게 to 이하하도록 강요하다라는 뜻이죠. Forced the European trader, 유럽 무역 상인들에게 to pay them, 그들에게 pay them a
high tax, 그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거죠. 'This made black pepper so expensive.' 이것이 만들었다. 후추를 너무 비싸게. 자, so that 구문은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비싸게 만들었어요. This made black pepper, make 목적어 형용사죠. So expensive, 너무 비싸게 만들었어요. That, 그래서 so that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래서 only a few rich people could afford it. 그래서 오직 몇몇의 a few rich people,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이 could afford it, 그것을 살 여유가 있었다. afford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를 살 만한 여유가 있다든지 그걸 할 만한 여유가 있다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afford 다음에 명사 그거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살 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In some part of Europe,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는요, black pepper was even considered. 이 후추가 심지어는 여겨졌다. Be considered. Be considered. 플러스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valuable이라는 거예요. Be considered. Valuable. 귀중하게 여겨졌다. As gold. 뭐만큼? 금만큼이나. 그래서 be considered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형태가 주어졌는데 거기에 as 원급 비교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So, be considered as valuable. 아주 귀중한데 얼만큼? As gold. 금만큼. 여기서 as 연결되는 구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The great demand for black pepper caused Europeans to search for new sea route to India. 이 후추를 원하는 사람들, great demand, 엄청난 후추에 대한 필요, 수요가 caused, 발생시키다, 야기시켰다, 유발했다. 뭐를? European들에게 to search, 찾도록, search, 찾다, for new sea route, 새로운 해양 루트, 해양 루트를, 해양 루트, 해양 항로를 to India,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해양 항로를 찾도록 했는데 it was during this time. 자, 강조문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시기 동안에 Europeans first visited America. 유럽 사람들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에 가게 됐던 거죠. 자, 강조문인데요. 바로 during this time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강조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강조문을 구별하는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강조구문이다 아니면 이거는 이때 가져진 조구문이다 구분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It was와 that을 빼보는 거죠. 뺐는데 전체적으로 말이 굉장히 그 나머지의 말만 가지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문장이 형성이 되면 강조구문이에요. 근데 진조 가조구문은 그걸 빼면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지금 보세요. It was를 빼고 that을 뺐어요. During this time, Europeans first visited America. 아주 자연스럽죠. 이거는 강조 구문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강조 구문 형식으로 해석하면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에 방문했다는 것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치 진주 가족문처럼 들리죠. It is said.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들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어집니다. Christopher Columbus가 who discovered America, 미국을 발견한 Christopher Columbus는 thought, 생각했다. It was India. 그것이 인도라고 생각했어. Until he died. 죽을 때까지. The Europeans might never find. 유럽 사람들은 New World를, 신세계를 발견하지 못했을는지 모른다. Might have pp, 뭐뭐 했을는지 모른다죠. Might not have pp니까 뭐뭐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If it had not been for black pepper, 만약에 후추가 없었다면, 이 전형적인 가정법, 과거 완료의 구문이죠. Had not been. 그래서
had not been. 이건 뭐 당연히 밑에 나온 것처럼 had it not been for 또는 but for without.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내용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내용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요. 어기와 문법 구조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